춘천에서 먹는 맛 그대로 춘천식 닭갈비를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거야. 시작! 팬에 식용유 두 숟가락 넣고 대파 하나를 길게 잘라서 넣어줄 거야. 형 쫄면 사리 넣어주세요. 그럼 미리 쫄면을 물에 담가놔. 네! 양배추 반개와 밤고구마 두 개도 한입 크기로 잘라서 넣어줄게. 고구마 대신 감자를 넣어도 맛있어. 이제 양념장을 준비할 거야. 양파 큰 거 하나를 갈아서 넣고 닭다리살을 한입 크기로 큼직하게 썰어줘. 떡도 양념이 좀 배어야 맛있어서 같이 넣어줘. 고춧가루 3, 설탕 2, 간장은 5. 무슨 간장인가요? 진간장, 고추장 두 개와 굴소스 하나, 다진 마늘 크게 하나 넣고 쌈장 하나와 카레가루 반을 넣어줘. 후추 톡톡톡 해주면 닭갈비 양념은 모두 끝났어. 후라이팬에 닭갈비를 올려주고 불 크기는 중불로 해서 타지 않게 계속 볶아줘. 약불로 하면 안 되나요? 약불로 하면 물이 많이 생겨서 닭갈비탕이 되어버려. 청양고추와 깻잎을 먹고 싶은 만큼 썰어서 넣어주고. 쫄면사리 까먹은 거 아니죠? 아 맞다. 아니 이 사람이. 마무리로 깨를 뿌려주면 닭갈비 끝. 많이 먹어 잼미나. 뚝딱.